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레전드 밴드 콜드플레이가 BTS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무려 13년 만에 다시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두 그룹의 협업곡이 차트 정상을 한 것은 빌보드 역사상 처음인데요. 마이 유니버스는 일주일간 디지털 음원과 실물 음반 합산 12만 7천 건이 판매됐으며 스트리밍 횟수는 1,150만 회이고 라디오 청취자 수는 견제로 인해 550만 명이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2008년 비바라 비다로 1위한 이후 13년 만에 1위 소식에 BTS와 BTS 팬덤 아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5일 공식 트위터에 BTS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그리고 정국 축하한다. 우리의 팬들과 아미 그리고 빌보드 1위를 만들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BTS 공식 계정도 이 글을 리트윗하며 BTS 멤버들은 트위터에 당신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에 늘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큰 사랑을 보내며 축하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마이 유니버스 녹음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며 방탄소년단을 만나는 걸 손꼽아 기다렸고 탄이들과의 작업을 무척 기대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은 그들을 만나러 한국에 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인종과 국적 그리고 음악 장르를 넘어선 화합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빌보드 핫샷 데뷔한 마이 유니버스가 앞으로 계속 1위 자리를 이어가는 것과 탄이들과 콜드플레이의 첫 라이브 무대를 어디서 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미 무대에서 두 레전드 밴드의 첫 라이브가 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 차트에 1위로 데뷔시킨 곡은 마이 유니버스가 다섯 번째이며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로 K-POP 그룹 중 최초로 핫100 차트 1위를 시작으로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투댄이 있습니다. 이로써 BTS는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와 함께 가장 많은 핫100 차트인 곡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빌보드 1위를 한 총 6곡을 차트 정상에 올리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비틀스가 1964에서 1966년 세운 1년 2주 기록 이래 빌보드 최단 기록입니다. 참고로 BTS가 빌보드 1위를 한 곡은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미국 래퍼 맥건 더 스텔리언이 피처링한 버터 리믹스, 마이 유니버스가 있으며 세비지 러브는 번외로 하겠습니다.